이번에는 이카 구경 해볼게요. 이카에도 이렇게 장바구니가 있기는 한데 제가 막 장을 볼 건 아니라서 가격 비교만 좀 해볼게요. 자, 아까 샀던 오이 여기도 할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보다는 좀 비싼 것 같아요. 그래도 뭔가 니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마트 느낌 나죠.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에요. 이렇게 할인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카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. 저도 이렇게 할인을 할 때 많이 산답니다. 이카는 빵이 이렇게 구비 되었어요. 각계가 다 포장이 잘 되는 빵이에요.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이렇게 유니스트 이런 것도 팔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장소는 바로 이곳.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서 가끔씩 좋은 걸 많이 건진답니다. 여기는 고기 코너. 제가 좋아하는 실도 있어요. 실이 스웨덴식으로 엄청 유명한 거라고 들었어요. 스웨덴 사람들은 단 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마트 가면 이렇게 꼭 사탕, 초콜릿 이렇게 파는 게 한 코너를 항상 차지를 하더라고요. 이카에는 우리 전통시장처럼 이렇게 뭔가를 특별하게 하는 반찬처럼 이렇게 나눠서 팔기도 하고요. 뭔가 특별한 공간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니들보다 조금 더 다양한 제품과 뭔가 예쁜 제품들이 많아요.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지금 완전 크리스마스 노래. 이카에는 이카에서 만드는 자체 브랜드 비닐대 이카 베이직이라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니들보다 비싼 것 같아요. 이들 짱이에요. 여기는 냉동식품을 파는 곳인데요. 아까 샀던 미트볼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있네요. 가격이 이건 것 같아요. 보이시나요? 자, 비교도 한번 해볼까요? 이들에서는 48? 49크로나 정도 돈 썼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비싸군요.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베이직 제품 같은 경우는 이카 베이직 할인을 많이 하는 게 많아서 좀 좋아하는,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이런 제품들은 확실히 더 싸긴 하니까.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격이 쓰여진 가격이 진짜 가격인 줄 알고 막 샀단 말이에요. 근데 멤버십 가격으로 된 것도 있어서 확실히 뭐가 뭔지는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니들보다는 제품 수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되게 다양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아주 좋아한답니다. 저도 제가 이카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여기 자기 혼자 개인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도 계산이 가능하다는, 멤버가 아니어도 돼요. 그래서 계산한 영수증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갈 수 있답니다. 이제 쿡으로 다시 가볼까요?
이번에는 쿱이에요. 근데 저도 쿱은 잘 안 가봐서 일단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. 들어가 봅시다. 쿱도 나름 예쁘게 되어 있죠. 여기가 할인하는 코너인 것 같아요. 되게 할인하는 문구가 많이 보이네요. 쿱의 오이 가격 비교해볼게요. 여기는 오이 하나에 18쿠로나? 약 18쿠로나 정도 하는데 니들에서는 두 개가 18쿠로나? 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역시 쿱이 조금 더 비싸네요. 조금 아니고 많이가. 그래도 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코라고 적힌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비건 친구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. 감자 같은 경우에도 니들에서는 15 정도 줬었는데 여기는 26? 27? 정도 하네요. 역시 오틀리 같은 비건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도 종류가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저번에 쿱에서 고기를 한번 샀었는데 멤버냐고 묻더라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멤버 프라이스라고 멤버면 조금 더 할인되는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. 쿱의 경우에는 요 마크가 쿱이 생산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속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에코파트라고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들을 모아놓은 코너가 있어요. 이렇게 가다 보면 초콜릿,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. 맥주도 올가닉의 에콜로지 코너. 우유 같은 경우에는 쿱에서 제작하는 그런 TV 제품이 있어서 8 정도 줬었는데 쿱에서는 10 정도?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쿱 TV 제품으로 엑스트라라고 조금 더 대량으로 파는 이렇게 생긴 제품도 있어요. 조금 더 싼 것 같아요.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. 여기도 있는 젤리 코너. 쿱은 다른 마트들에 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 별식들이 다른 것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종류도 다양하고 훨씬 뭔가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심지어 비건 미트볼도 있어요. 비건 베이컨.